럼블 200까지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 IT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200이에요, 200. 럼블, 자, 럼블 리인벤티드라고 해갖고 여기 지금 써있잖아요. 럼블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리뷰를 하는데 럼블의 신제품, 럼블의 새 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럼블이 뭐 워낙에 예전에 2014년도에 첫 등장을 했을 때 뭐 그때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진짜 베스트셀러였죠. 그때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까. 저도 요새 순순히 않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규모의 어떤 가격에서 앰프를 살려고 그랬는데 네, 럼블 시리즈 알아보세요. 그렇죠. 그때 그 럼블 100이 이제 50만원, 40만원대 후반, 50만원대 초반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새롭게 설정해줬던 맞아요. 앰프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죽하면은 생필품이라고 이거 어떻게 다 사가시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진짜 등장과 동시에 거의 뭐 시장을 씹어먹다시피 했었던 말도 안 되는 베이스 앰프 럼블 시리즈가 이번에 또 새롭게 개편이 돼서 좀 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아쉬웠던 게 거의 없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개량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뉴 라인업이 출시가 되었는데 뉴 라인업에서 원래 없었던 200이 나왔네요. 원래 저희가 이제 75, 100, 5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죠. 중간에 200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럼블 뉴 라인업 럼블 200V3 200W짜리 앰프고요. 가격은 699,000원입니다. 역시 저렴하죠, 여전히. 자, 이 럼블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소리가 커졌다고 해요. 원래도 엄청 가볍고 컸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가볍고 더 커졌다 사운드가. 사실 이 앰프가 이게 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가 이런 거 보통 일반적인 앰프면은 이 사이즈면은 아예 혼자서 못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일단 혼자서 옮길 수는 있는 15.65kg 덩치에 비해서는 되게 컴팩트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 출력 자체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 15kg라고요? 스피커 유닛가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15인치 에미넌스 스피커와 압축 혼 해서 좀 여기서 걸고 있는 그 이번에 그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라이터 라우더예요. 더 가볍게 더 크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리엔지니어드라고 새롭게 개량된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개량돼서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기존의 퀄리티를 유지만 해줘도 성공이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세 스펙 클래스 D 앰프고요. 이게 스피커가 에미넌스 15인치 스피커 사용하고 있고 크기가 48.3cm, 58.42cm, 35.56cm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가 15.65kg입니다. 자, 노브 한번 살펴볼게요. 노브는 인풋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3톤 팔레트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바로 이제 이런 톤에 해당하는 사운드를 딱 실어주는 아주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이 오버드라이브 채널, 풋스위치로 따로 독립시켜가지고 밟아서 부동을 시킬 수가 있는 드라이버 레벨,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활성화 스위치, 그리고 4밴드 이퀄라이저의 마스터 노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수이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뭐 여기 파워 온오프가 있고요. 이쪽에 혼 온오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터 샌드 리턴과 옥스인 폰, 그 다음에 풋 스위치 라인 아웃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라운드 리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 톤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시연용으로 사용하는 베이스는요, 맥펜 스탠다드 2012년도 모델로 프리시전으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톤이요. 네, 혼은 일단 꺼놨습니다. 자, 이퀄라이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베이스 보세요. 가운데 딸깍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트래블, 생동감
실감이 확 살아나죠. 그래서 뭐 아까 로우미들 같은 경우에 조금 강조를 해주고 하이미들 조금 덜어내고 트레블을 올려주면은 뭐 해상도 높은 척하는 소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올려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빈티지한 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미들 대역들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되겠죠. 자, 중립톤이고요. 뭐 여전히 대단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버드라이브 채널 모니터 해볼게요.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일단 레벨 먼저 올리고요. 드라이브 쫙 올려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톤 팔레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브라이트 한번 가볼까요? 끈 거, 편 거, 하이 대역에서 좀 연주 한번 해볼까요? 네, 끈 거, 편 거. 그렇군요. 좀 더 하이의 질감이 살아나는 느낌. 자, 이번에는 컨투어. 네, 미들 스쿱 살짝 되면서 조금 더 모던한 사운드 쪽으로 바꿔주는 컨투어. 빈티지 컨투어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뭐 브라이트와 컨투어를 같이 쓴다든가 이런 티가 더 많이 나네요, 그죠? 브라이트와 빈티지를 같이 쓴다든가. 하지만 뭔가 이 컨투어와 빈티지를 같이 쓰면 약간 좀 서로 싸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톤 팔레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게 699,000원에 자, 출력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한번. 와우. 오우야. 저음. 바람 나와요. 선풍기랑 맞바람 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렇게 고출력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5현으로 모니터 한번 해볼까요? 이 5현이 뭐 사실 하이엔드 5현이 아니고요. 지금 스팅레이 5현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 그냥 40만원대에 아주 저렴한 오염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어느 정도까지 힘있는 저음을 내주느냐 딱 거기만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5현 모니터까지 해봤습니다. 럼블은 사실 뭐 워낙에 예전에 그 럼블 100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리인벤티드 뭐 리엔지니어드라고 해서 그때보다 뭐 더 좋아졌다 뭐 더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럼블은 여전히 럼블이고 여전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럼블 100 처음 나타났을 때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대안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듣자마자 이게 말이 돼? 라는 느낌이었고 들자마자 놀랐어요. 일단 그렇죠. 네, 무게와 무게 사운드가. 그래서 200은 그냥 아 100이랑 500 사이에 뭐가 생겼구나. 저 개인적인 뭐 생각으로는 이 기존 럼블에 비해서 뭐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별로 티 안 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럼블은 계속해서 괜찮은 럼블인 걸로 이 정도로 사운드 모니터 같아요. 네, 정리해봤습니다. 가볍고 크게. 네, 좀 더 가볍고 좀 더 크게. 딱 네. 그거에 중점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과 500 사이 어쨌든 새로운 옵션이 생겼고 아주 좋은데. 네, 15kg짜리 699,000원짜리 럼블 200이었습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 말해 뭐합니까? 럼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럼블의 상대는 럼블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럼블 100이 강하기 때문에 럼블 200의 임팩트가 줄어드는데 결국엔 럼블 200이 별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워낙에 럼블 시리즈 자체가
충격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뭐 리엔지니어 했다고 뭐 유난 떨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200 나왔다 그냥 이 정도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럼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수 드릴까요? 네, 이게 얼마였죠? 69만 9천 원입니다. 안 되겠는데 15km? 네, 점수 몇 대 몇? 9.5, 9.0.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역시 예전에 그냥 처음 등장하자마자 10점도 아깝다고 했었던 막 10.0, 10.0 이러기에는 이미 이제 조금 뭐랄까 럼블이라는 게 이미 자리를 잡은 하나의 옵션이 됐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퀄리티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팬더의 뭐랄까 베스트셀러,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베스트셀러의... 네, 럼블 200이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지금 100이랑 500이랑 이런 모델들도 전부 다 새로운 시리즈로 입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200이 원래 안 했던 빈칸이라 먼저 했었던 거였는데 네, 100과 500도 새롭게 개량된 모델들로 저희가 기회되면 바로바로 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